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색 종목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전통 스포츠인 슐런인데요. 시각장애인 선수들이 슐런을 통해 실력을 겨루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0일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제2회 경기도 시각장애인 슐런 대회가 열렸습니다. 슐런은 네덜란드 전통 스포츠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안전해서 시각장애인의 생활 스포츠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슐런은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이 체력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 슐런이 많은 발전을 하길 바라고요. 횟수가 갈수록 더욱더 발전된 슐런 대회가 개최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의 권익 옹호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심신을 단련하는 생활체육대회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관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경기도 각 지역 시각장애인협회를 통해 많은 선수들이 참여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이제 그 행동에 이제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함께 한다는 데서 이렇게 목표를 두고서 이렇게 이런 대회만 있으면 이렇게 항상 나와가지고 함께 이렇게 즐기다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개인부, 단체부, 저시력부, 전맹부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집중해서 퍽을 날리고 관문 안에 퍽이 들어갔을 때 뭘 해냈다는 그 만족감. 코로나가 우리 사회를 멈추게 했을 때와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선수들은 대기실에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선수들에게 순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즐길 수 있는 활동이 있다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대회를 통해 서로를 응원하며 기뻐하는 선수들, 이 대회가 시각장애인 생활체육으로 단단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